달궈진 후라이팬에 버터를 올리듯이 잘 녹아들죠. 전천후 디자인이랄까? 이런 거 입고 어디 가면 같은 거 입은 사람 마주치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마주치면 딱 하이파이브 하면 싹 하고. 안녕하세요, 옷도연 꽉장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또 둘러보기 할 때가 됐죠? 패딩 둘러보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고른 패딩들을 한번 둘러보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골라본 패딩들의 기준은 조금 가격대가 비벼볼 만한 그런 가격대고요. 물론 저도 이스트로그, 뭐 텐시, 또 엄청 높게 가선 나이젤 카본, 이런 완전 비싼 패딩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아,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겠다 싶은 그런 걸로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패딩 추천 영상 해놓고 제일 좋은 것들 이렇게 나열하면 재미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요 며칠 동안 요 고르는데 진짜 며칠이 걸렸어요. 며칠 동안 골라서 또 그냥 좋다 이런 식으로 고른 것도 아니에요. 보면서 아 이건 진짜 내 돈 주고 사고 싶다, 또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사심을 듬뿍 넣어서 한번 골라본 그런 리스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이 좀 길었죠? 바로 한번 첫 번째 아이템부터 보러 가시죠. 까까까오. 네, 첫 번째로는 유니폼 브릿지입니다. 유니폼 브릿지도 꽤나 오래된 도메스틱 브랜드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예요. 이거는 조금 비싼데 이제 이 파카가 몬스터 파카를 베이스로 하는 거죠. 미군의 몬스터 파카. 근데 이제 빈티지로 나온 오리지널 미군이 입었던 그런 몬스터 파카가 요즘 한 30만 원대 정도 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이거는 물론 재해석한 거지만 새 건데 지금 쿠폰 좀 먹이고 하면 지금 이 정도 가격, 아무튼 쿠폰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가지고 프리마로프트, 이제 오리지널 미군 몬스터 파카도 프리마로프트로 돼 있는데, 프리마로프트가 뭐냐면 이제 보통은 다운 구스라 해가지고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의 구스의 단점은 물에 안 젖었을 때는 최고로 따뜻하지만 단점이 물에 젖으면 안 된다는 엄청난 단점이 있죠. 근데 군복이 물에 젖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따질 수가 없잖아요. 어느 지형에서 전쟁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새로 개발된 프리마로프트라는 어떤 물에 젖어도 따뜻하고 거의 5리터가 맞먹는 정도의 그 보온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수치로 나타냈을 때는 물론 아직까지는 구스가 짱이라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구스 다음가는 어떤 현대과학의 소재다. 그래서 프리마로프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도 그 몬스터파카의 디자인을 갖고 왔지만 이 안에 내장재까지 프리마로프트로 갖고 와서 이 가격이 좀 할인받아서 20만원 중반 왔다갔다 하는 거면 살만한 가격이다. 괜찮습니다. 유니폼 브릿지 가격 대비 품질이 좋아요. 투웨이 지퍼네요. 또 투웨이 지퍼고 물세탁이 가능하답니다. 이제 파카가 물세탁이 가능하다는 건 아주 좋죠. 그래서 이런 뭐 디자인적으로 얘기를 할 건 없는, 그냥 누가 봐도 아 몬스터 파카 베이스로 만든 패딩이구나 싶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몬스터 파카류 디자인에 조금 꽂힌 것 같아요. 되게 쿨하게 느껴지고 그냥 대충 걸친 것 같은데 멋있잖아요. 다른 색상도 이렇게 있고요. 또 검은색, 저 개인적으로 검은색보다는 이런 탄색이나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뭐라 그러지? 옥색? 민트색? 이런 색이 조금 예쁜 것 같아요. 끝까지 볼 필요는 없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니폼 브릿지의 프리마로프트 젠 3 파카 그레이를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 아이템을 보러 까까까옹. 네, 두 번째로는 무신사에서 봤는데요. 디미토라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스키나 보드 타시는 분들한테 좀 잘 알려져 있는 스키보드 그쪽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 패딩도 아까 보여드렸던 몬스터 파카 베이스로 만든 것 같죠? 그래서 몬스터 파카 베이스에 일단 예쁘더라고요, 패딩이. 아, 네. 이건 구스예요, 근데. 그리고 겨드랑이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예쁘지 않나요? 조금 스포츠웨어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도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더랑 콜라보면 품질은 어느 정도, 솔직히 가격이 엄청 비싸지도 않거든요. 40만 원인데 아이더랑 콜라보에다가 밀리터리 베이스 디자인이면 저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몬스터 파카보다 조금 더 차분한, 밀리터리적인 감도를 조금 덜어낸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건 구스여서 조금 더 따뜻하고요. 사실 프리마로프트를 쓴 게 어떤 고증이고 그런 재미가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구스가 조금 더 따뜻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굳이 구스 패딩을 입고 물에 들어갈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꼭 몬스터 파카라서 프리마로프트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더 마크가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예쁘길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런 몬스터 파카류가 저는 요즘에 좀 예뻐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괜찮죠, 값도? 그럼 이제 다음 아이템을 보러 까까까옹.
세 번째도 무신사고요. 아웃스탠딩입니다. 아웃스탠딩의 이제 카라코람 구스다운 파카 블랙. 가격은 30만원 초반이고요. 이제 이런 디자인은 옛날에 최초로 패딩을 만들었던 에디바워라는 브랜드가 있죠. 에디바워에서 이렇게 사각으로 쪼개가지고 구스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해서 카라코람 패딩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디자인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라코람 디자인은 굉장히 클래식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메리칸 캐주얼 착장에 달궈진 후라이팬에 버터를 올리듯이 잘 녹아들죠. 전천후 디자인이랄까? 그러니까 구스여서 보온성도 챙기고 디자인도 데님이나 치노나 퍼티그나 다 잘 섞이는 그런 디자인이다. 또 30만원 초면 가격도 패딩이 30만원 초반이면 사실 괜찮은 편 아닌가요? 아닌가? 그래서 디자인은 아주 또 마초적인 모델분이 딱 찍으셨네. 이런 느낌. 괜찮죠? 치노에다가 멋집니다. 이 색깔 예쁘다. 올리브색. 회색도 있고요. 전 개인적으로 회색보다는 올리브 아니면 블랙이 예뻐 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아이템을 보러. 까까까오. 다음으로는 29cm입니다. 29cm랑 무신사가 이 도메스틱 브랜드를 디깅하기가 굉장히 편하네요. 아무튼 이제 또 어나더 오피스입니다. 어나더 오피스는 발마칸으로, 발마칸 코트로 또 꽤 유명세를 타는 그런 브랜드죠. 이번에는 세컨드 구스다운 파카 거진 블랙 506,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쿠폰이 먹여져서 40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 이 디자인은 사실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죠. 깔끔하게 알통산박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나눠진 거 없이 이런 식으로 된 거 굉장히 요즘 유행인데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려면 저는 소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막 특별하게 튀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이 겉에 소재나 이런 부자재 같은 것들이 어떤 보여주기에 고급스럽냐 산티나냐 이런 걸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특별한 디테일은 없지만 가격이 조금 나가는데 보시면 소재가 좋습니다. 뭐 어디 회사에 뭘 썼고 리리 지퍼에 뭐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 이렇게 날 해놓잖아요. 이건 뭐 회사 이거 뭔지 검색 안 해보셔도 돼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써놨다는 거는 좋은 걸 썼다. 전체적으로 아주 그냥 호화스러운 그런 부자재를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격수 부대 외투에 주입되는 구스다운 소재. 또 리리 지퍼 아주 명품 지퍼죠. 그리고 또 논의 쓰지 않는 브라스 소재 뭐 이런 플라스틱 지퍼도 있죠. 뭐. 아주 그냥 호화스러운 그런 부자재로 이렇게 떡칠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일수록 부자재 차이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디자인의 패딩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오는데 완전 같진 않지만 약간 결이 비슷한 디자인들이 이런 게 딱 그 사이에 섞여 있으면 단연코 가장 멋있는 패딩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죠 이것도? 사실 이런 디자인을 특별히 예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룩북을 잘 찍어서 그런지 조금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괜찮죠? 약간 이런 주머니 덮개까지 통통한 게 귀여운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아이템을 보러 까까까옹. 네, 다섯 번째로는 프레이트에서 이스트로그랑 언어팩티드를 볼 건데요. 이스트로그 패딩은 사실 다들 많이 알고 많이 입으시고 하시니까 제일 유명한 패딩들 빼고 이번에 뉴발란스랑 콜라보한 거 60만원짜리인데 이게 좀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스트로그의 감성과 어떤 뉴발란스의 스포츠웨어적인 면모를 다 담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스트로그적인 디자인이죠. 뉴발란스 마크도 있고 그리고 값이 프레이트에서 지금 60만원인데 아마 무신사나 뭐 이런 플랫폼 같은 데서 쿠폰이 먹여질 거예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패딩 추천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걸 추천해줘서 샀는데 40 얼마에 샀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밀리터리적인 디자인 느낌이 나고 예쁘잖아요. 이런 게 요즘 기성 스포츠 브랜드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트로그랑 콜라보를 하니까 나오는 거지. 사실 60만원에 사도 괜찮은데 또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스트로그와 뉴발란스 콜라보 제품 아틱 트룹스 다운 파카 블랙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같은 프레이트의 언어팩티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어팩티드 이것도 되게 깔끔하면서 이렇게 한 줄로 또 언어팩티드의 제품들 특성이 나일론인데 되게 좀 고급스러운 그런 나일론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것도 실물로 보면 끝장일 거야. 이렇게 입은 모습 되게 군더더기 없는 느낌인데 또 평범한 스타일도 아니고 좀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모자를 떼서 그냥 숏패딩 스타일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자랑 이렇게 이어지는 이 라인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뒷모습이 굉장히 멋지다. 이렇게 어깨 라인도 있고요. 이렇게 딱 이 포인트가 딱 돼 있으니까 아주 예쁩니다. 프레이트에서 언어팩티드의 듀벳 다운 점퍼 블랙입니다. 658,000원.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아이템을 보러 까까까옹.
마지막으로는 블루스맨입니다. 블루스맨의 아펜처의 HD 택티컬 프리마로프트 필드 파카입니다. 이것도 아까 맨 처음 봤던 프리마로프트 소재로 된 파카고요. 이거는 디자인이 굉장히 좀 제 스타일이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필드 자켓이라고 하는데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덱 자켓 느낌도 살짝 나고요. 중국 왕서방 같은 느낌의 자켓이랄까? 값이 63만원인데 솔직히 이거는 디자인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딱 목을 카레를 세울 수도 있고 단추를 이걸로 걸어놓는 거죠. 손목 시보리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이런 포인트 이런 거 입고 어디 가면 같은 거 입은 사람 마주치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마주치면 딱 하이파이브 하면 싹 하고.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나요? 약간 쭉 보고 나니까 살짝 비주류 아이템들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취향 같은 게 좀 들어있는 그런 리스트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잊지 마시고 구독과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